재작년에 밭에 심어놓은 그 들깨 밭에서 깨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와서 이거 지금 따다가 쌈장에 쌈 싸먹으려고 이렇게 따는 거예요. 이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지가 저절로 떨어졌을 때. 이게 향기가 대단해요. 예. 이렇게 이거 다 마트에 가면 다 돈 주고 사야 되죠. 더군다나 거기는 약을 쳐서 신선하지도 않아요. 참 이건 축복받는 건가요? 하나님 축복이에요. 이렇게 이게 지천이 깔려 있으니까 이거 이쪽으로는 갈지 않았어. 일부러 깨를 뿌리지 않았는데 지가 저절로 해년마다 이렇게 나요. 이 자리에 부추도 그러고 깻잎도 뿌리지 않아도 작년에 났던 자리에서 이렇게 잎이 보라색이라서 맛있어요. 이건 이불 식용으로 먹는 거지 깨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불 식용으로 먹는 거라서 향기가 대단해요. 들깨 향기가. 이게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좋고 쌈장에다 이렇게 싸서 먹어도 좋고 고기 싸 먹어도 좋고. 아유 참. 너무 감사하죠. 아 감사해요. 이렇게 깻잎이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깻잎이 너무 많아요. 참 백화점 마트 가면요 엄청 비싸요. 이렇게 땄네요. 요것만 가져와도 어린데 또 마당에 앞마당에 있는 깻잎은 더 부드러워요. 거기도 저절로 난 것들이에요. 아유 참 이건 괜히 튼실한가 봐요. 아 다시 튼실하기 좋죠. 아주 좋아요. 옥수수랑 같이 여기는 이제 그 죽순을 방금 따와서 죽순 가지고 죽순탕 할 거예요. 닭 삶아서 찢어서 넣고 아니면 돼지고기랑 같이 넣어서 잡탕국을 끓여도 좋아요. 죽순 넣고 깻잎도 넣고 방아잎도 넣고 그리고 꺼야 되겠다.